지내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맛도 최고 피로에도 최고인 얌테이블 순살 바다장어를 김용민.com에서 실로 놀라운 가격에 판매하기로 결정하시었다. 통영 앞바다에서 잡은 100% 국내산 바다장어 중에서도 100% 살아있는 놈으로만 골라 뼈와 살을 완벽하게 분리해 배송하는 순살 바다장어는 가격 또한 300g에 11,900원에 불과해 공화국 인민 누구나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라며 위대하신 지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치솟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었다. 청정 통영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장어 그대로를 가장 저렴하게 맛볼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김용민 브리핑. 2018년 9월 6일 목요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을 하면서 절대로 청취자에게 훈계한다거나 제 생각을 주입하려 한다거나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비춰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남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신경 안 쓴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닙니다. 이해찬 대표가 갖고 있는 배포와 자존감이 없어서인지 저는 그저 부럽게만 보입니다. 그러다가 지방선거 국면을 즈음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로부터 시작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까지 이어진 집단 조리돌림을 보면서 저 스스로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혐오하는 저자들에게 끝내 굴복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조리돌림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며 평판이 신경 쓰이는 이들, 이들에 대한 공격 아니었습니까? 온갖 악플이 붙는 걸 보니 저도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저는 그런데 요즘 그들이 사력을 다해서 혐오하는 이재명 지사 페이스북에다가 열심히 좋아요를 누르고 꽤 괜찮다 싶은 정책이 있으면 주저함 없이 공유합니다. 이재명 지사와 가깝다는 이야기를 듣기 싫어 내가 사실 이재명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런 말로 밑자락을 깔지도 않습니다. 찜 묻었다 소리 좀 들으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비난이나 조롱의 대상이 되면 또 어떻습니까? 혐오에 굴복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정치인 아무개를 비판하거나 지지한다고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하는 세상. 그런 세상을 깨려고 우리가 촛불을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세상을 바꿨습니다. 근데 여전해요. 대상만 바꿔서 그 어둠의 시대로 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혐오를 조장하는 세력에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혐오하면 할수록 상대는 더 커지고 더 강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총량으로 보나 정도로 보나 문재인 대통령만큼 혐오의 언어에 시달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도 그들 덕에 컸습니다. 박근혜 정권과 수구 언론의 혐오 덕에 컸습니다. 청와대가 새누리당이 국정원이 기무사가 문재인 당선의 1등 공신이나 다름없습니다. 정치 생명이 연장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정치인 있을 겁니다. 반대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장에 배치되는 사람에 대한 인격 테러를 하는 행위가 과연 건강한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혐오를 굳이 안 해도 나쁜 정치인을 속아낼 안목과 지혜가 촛불 국민에게 있음을 모르는 처사입니다. 그런 몰지각한 세력 때문에 할 말 못하고 SNS를 끄는 분들 제법 있습니다. 그분들 민주 진보 진영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인터넷을 포기하는 것이 과연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울러 혐오 세력을 향한 또 다른 혐오는 중단돼야 합니다. 저도 각성하겠습니다. 손과 혁에게 당해서 손과 혁식으로 대응한다는 손과 혁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다가 손과 혁과 똑같아진 자들과 닮아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 김용민 브리핑은 누가 무엇을 지지하건 반대하건 혐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남에게 정신적 위력을 가해서 굴욕감을 주려는 모든 혐오 행위와는 맞서 싸우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관훈 라이트 클럽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큰맘 먹고 떠나는 제주 여행 진짜 제대로 즐겨야 되는데. 렌트카 예약은 했어? 아니 아직. 회사도 너무 많고 최저가라고 해도 보험료에 이거저거 추가되면 왠지 속는 느낌이 들어서. 그럼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 JRCR 해봐. 제주도 내 렌트카 회사들이 직영으로 공동 운영하는 협동조합이라 제주도 내 렌트카들을 한 자리에서 예약할 수 있고 정직한 가격에 신차를 우선적으로 배차해주거든. 맛집에 갈 때도, 호텔에 갈 때도, 바다에 갈 때도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은 늘 당신의 손발이 되어 드립니다. 홈페이지 jrcr.co.kr이나 전화 064-713-2435로 연락주세요. 불과 얼마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소설이 나왔습니다. 김영종 작가의 거대한 뿌리, 그리고 김일성 만세입니다. 현실과 마술을 넘나드는 정말 재밌는 책입니다. 권력에 저항하면 종북이라 몰아붙이던 참혹한 시절의 주인공이 술자리에서 김수영 만세, 김일성 만세를 외치며 시작하는 소설입니다. 남북미 정상회담, 평화협정 시대를 맞이해 거대한 뿌리, 그리고 김일성 만세를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도서출판 마이. 안정적으로 정제된 유황과 제주도산 마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디아페비노. 유황의 살균 효과로 습진이나 가려움증, 땀띠, 여드름 등 피부 트러블에 좋습니다. 유황 온천에 다녀온 듯 점차 피부가 보들보들해지는 효과 느껴보세요. 세안만이 아닌 샤워 때도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건조해지시는 부모님께 선물하셔도 정말 좋습니다. 검색창에 디아페비노 검색해 주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아,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관훈 라이트 클럽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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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어제 이어서 오늘 또 보네요. 네. 예. 오랜만에 뵙고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서 좋네요. 네. 아 그렇습니다. 제가 매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네. 또 광고가 늘었기 때문에 네. 제가 또 일주일 1회에서 2회로 나누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분위기 좋네요. 막 그렇습니다. 광고 속에 팍 묻혀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나오고 싶지 않네요. 네. 자 오늘 광고부터 시작하자면 네. 여러분께 짜지 않아 더 건강한 고급 멸치 선물 세트를 아~ 선보이게 됐습니다. 네. 아이고 아, 멸치. 세상에. 딱 이게 명절의 냄새가 납니다. 네. 네. 자 바로 바보 멸치, 바보 상회의 낭장망 저염 멸치 네. 선물 세트. 낭장망? 낭장망. 낭장망이 뭐냐면 이제 진도, 전남 진도에서 아~ 쓰는 전통 어업 방식인데 이게 말이죠. 밀집 사육. 네. 아하. 공장식 축산. 예. 얼마나 거기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은 가축 전염병의 원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동물 복지, 요즘에는 풀어서 키우자. 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실행에 옮기는 또 농가도 있고요. 이 바보 상회는요. 멸치 복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멸치 복지요? 네. 보편적 복지인가요? 퍼주기식 복지. 네. 퍼주기식 복지. 네. 그렇습니다. 이 조류를 이용해서 물살 따라 이동해야지 뭐 멸치가 무슨 힘이 있다고 거스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연어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죠. 물살 따라 이동하는 멸치를 그물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멸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습니다. 다만 굴욕감만 줄 뿐이죠. 별로 안 좋은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굴욕감은 제가 화장실에서 느꼈던 그 감정.
제가 산똥이 아님에도 궁금하신 분들은 전편을 보시면 됩니다. 멸치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다 보니까 비늘 손상도 적고 신선도가 높은 은빛 멸치들 정말 맛과 영양이 매우 뛰어납니다. 이 어떤 거냐면 이제 바다에서 멸치들 말이죠. 갓 잡아 올린 거를 바로 끓여요. 그러니까 이제 바다의 밑에다가 네. 가마솥을 넣고 하나 둘 네. 하나 둘 셋 해가지고 확 올리면 가마솥에 들어있는 상태로 네. 살아있는 상태로 건져 올려져서 바로 그 자리에서 끓입니다. 아, 네. 바다 바닷물을 끓인다고요? 얘는 바다에 있는 줄 알았는데 바다가 천천히 따뜻해지더니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멸치가 돼버리는 것이죠. 네. 우리 입에 들어올 멸치가 되는 거죠. 그냥 공장식 하시죠. 그 더 잔인해. 아니, 예. 이게 진짜 더 잔인하게 죽이는 거야? 아니, 멸치는 안락사를 합니다. 아, 안락사. 예. 안락사 멸치예요. 네네. 존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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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엄사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낭장막 멸치는 정말 귀한 분들한테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아, 이 멸치의 그 본래 모습. 하나도 고통을 주지 않는 상태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거리로서 거듭나는 것. 이거는 사실 진짜 그 신선도나 영양가를 네. 최대한 살려서 여러분들께 공급해 드리는 것입니다. 네. 자, 그래요. 낭장망 저염멸치 선물 세트. 이 선물 세트로 여러분들 구매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명절 때 말이죠. 흔히 하는 선물이 뭐 갈비 세트, 네. 뭐 뭐가 있습니까? 스팸. 스팸. 스팸도 많이 구매하더만요. 그런 거 영양에 좋지 않습니다. 네. 멸치는 영양에 나쁘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죠.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죠. 제가 그 중학교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했을 때 병원에 뼈 부러져가지고 어이구, 굉장히 이런. 오래 있었거든요. 그때 이게 뼈가 잘 붙도록 네. 병원에서 맨날 나왔던 게 바로 멸치였습니다. 멸치. 네. 오, 멸치가 그렇게 그렇게 뼈를 붙입니까? 뼈 붙는데. 어, 네. 그래요. 나중에 네. 팔이 안 굽혀지는 거 아닙니까? 아, 진짜 멸치를 제가 너무 좋아하는데 네. 네. 몇 달 동안 멸치를 계속 주니까 네. 지금 질릴 정도로. 어, 네. 그래요. 멸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뼈에. 네, 멸치. 멸치를 너무 많이 먹어서 탈모가 급진다는 건 아니지. 멸치 머리가 돼야 하는 게 아니지. 어린 거 들지 마! 자, 여러분, 이 선물 세트로는 예, 멸치, 특히 바보상회의 낭장망 저염 멸치가 선물하고 큰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네. 칭찬 정도가 아니에요. 찬사를 받을 그런 선물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멸치는 진짜 있으면 다 써요. 아이, 그럼요. 네, 버리는 선물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또 우리가 이런 잘못된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비싼 걸. 비싼 걸 선호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게 네. 뭐 얼마나 한다고 이거를 이러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뭐 한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아주 비싼 선물이 더 좋지 않겠냐 하시는 분들 요거 요걸 제가 30만 원에서 60만 원 받겠습니다. 아, 네. 이걸. 아니 비싸게 사고 싶다는데 어떻게 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네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 낭장망 저염 멸치 선물 세트. 요거 단체 선물할 때 특히 좋습니다. 네. 네. 3만 원에서 6만 원 정도 해서 직원이나 혹은 회원들 혹은 고마운 분들에게 단체로 선물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걸로 하세요. 이걸로. 그렇습니다. 김은 좀 그렇죠. 좀 그렇죠. 그러니까 네. 회사에서 직원들 명절 앞두고 직원들한테 이렇게 하나씩 주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주는 용으로도 딱 좋네요. 그렇죠. 집에 가서. 그러니까요. 밥한 잔 없을 때는 이 멸치만큼 효자가 어디 있어요. 네. 예. 특히 언론사. 네. 그렇죠. 언론사 주로 샴푸 같은 거 많이 주는데. 네. 샴푸가. 네. 멸치로. 몇 년 동안 계속 샴푸만 받으면. 네. 샴푸가 집에 남아도. 남아도라요. 네. 샴푸로 세수합니다. 아, 이건 먹을 수가 있잖아. 아니, 진짜로. 예. 이건 먹을 수가 있는데. 예. 샴푸는 계속 써야 되잖아요. 네. 네. SBS는 저게 나옵니다. 매번. 철원 쌀. 아, 철원 쌀. 회장님. 회장님. 맞아요. 네. 네네네. 회장님 고향이 또 철원이다 보니까. 아, 그러시군요. 철원 쌀. 여러분, 올해는 한번 저 멸치로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단체 선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어요. 네, 그리고 제가 보니까 네. 이게 크기가 적당합니다, 진짜. 적당합니다. 왜냐면 요즘은 이게 박스 이거 큰 거 뜯어보면 네.
약간 속는 경우가 많잖아요. 박스는 이만한데 뜯어보면 요만해. 게다가 이 무거운 선물을 받을 경우에는 맞아요. 들고 가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팔이 팔목이 부러지는 수가 있어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멸치를 드세요. 그렇죠. 부러진 뼈가 붙습니다. 네, 부러진 뼈가 붙는 네. 바로 바다 보물. 네. 그래요. 이 단체 선물로 너무 유용합니다. 네. 그래서 올해 경공모가 선물을 했어요. 경공모가. 어, 예. 경공모 돈이 되게 많네요. 단체 얘기 나올 때마다 경공모가 예, 나와가지고. 경공모, 예. 네. 경공모의 그 오늘 에, 명절 선물로 여러분들 많이 사랑받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도 사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낭장망 저염 2종 선물 세트 3만 700원, 낭장망 저염 3종 선물 세트 5만 원, 낭장망 저염 멸치 다시마 미역 3종 세트 34,400원, 낭장망 저염 멸치 황태채 3종 세트 47,500원, 낭장망 저염 멸치 고급 3종 세트 61,900원, 낭장망 저염 멸치 황태채 고급 3종 세트 65,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종류가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고급 멸치 세트 다양하고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 여기 저 황태채가 있다고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아이고. 이게 또 저희 시식하라고. 아, 시식용입니까? 예. 네. 그래. 어이고. 아, 네.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 그 아, 향. 네. 이 자체로도 아, 맛있는데 딱 고추장이지 않습니까? 네. 딱 찍어 먹으면 이게 죽입니다. 아. 이게 물에 불려가지고 국 끓여 먹어도 맛있어요. 네. 황태채에다가 미역국 끓여 드셔보셨어요? 아, 네. 죽입니다. 아, 황태 미역국. 네. 소고기 미역국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그렇습니다. 은은한 맛. 네. 깊은 맛. 네. 황태채. 맞습니다. 그냥 먹어도 돼요. 간이 너무 짜지 않아서 좋네요. 훌륭하지 않습니까? 네, 탱글탱글합니다. 네. 어제 저희가 장어를 먹었을 때는 소주를 불렀는데 네. 황태채는 맥주를 부르는 거예요. 아, 그래요. 맥주는 안 팝니까? 김이 막이 오줌이기 때문에 와인은 팔잖아요. 네, 막이 오줌이기 때문에 네. 천천히 판매합니다. 그거 여기 광고하지 않습니까? 네. 정상근 선수 집에 안 갑니다. 아, 네. 링거 맞고 있으려고 맥주로. 맥주로. 여러분, 남해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청정해요. 아, 그렇죠. 네. 태평양 바로 앞이기 때문에 아주 깔끔합니다. 또 해류를 보면은 원전 쪽하고는 그 물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전 세계에서 유일한 청정 해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이 바로 남해. 남해에서 네. 만든 바다 보물. 네. 예.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단체 선물로 좋습니다. 단체 선물로 욕을 안 먹어요. 뭐 비누, 샴푸 너무 많이 네. 먹었습니다. 맞습니다. 멸치. 이게 사실은 오래 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도 보관도 오래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순신 장군 때 이제 잡은 멸치를. 아, 저희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멸치가. 고조 할아버지 분들 멸치들이. 예. 아, 그래요. 여러분들, 좋은 멸치 나왔어요. 올해 정말 멸치 대풍입니다. 천연방식, 자연방식. 네. 멸치 복지를 시전한 바보 상회의 낭장망 저염 멸치 선물 세트. 명절에 캡입니다. 단체 선물도 캡입니다.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김용민.com으로.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 주세요.
정성 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지내는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피로와 무력감에 지친 인민들을 위하여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적극 추천하시었다. 페루의 산삼으로 불리는 마카가 몸에 좋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 명절 선물로도 핵무기급인 페루비안 네이처 코리아의 마고 마카를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 방법은 김용민.com, 김용민.com. 강한 남자, 자신 있는 남자, 궁금한 남자. 남자 보양의 끝판왕 궁금한 남자는 고단백 군뱅이, 마카, 아연, 녹용 등의 재료를 최적의 배합 비율로 만들어 남자들의 파워와 에너지를 극대화시킵니다. 궁금한 남자는 건강한 남성을 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검색창에서 궁금한 남자를 검색하세요. 전화상담 1833-6654. 자, 관훈 라이트 클럽. 아이고, 주 2회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방송 업로드 기준일로 보자면은 목요일이에요. 아, 네, 그렇군요. 벌써 목요일입니다. 네. 9월하고도 이제 첫 번째 주 주말로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자, 첫 소식은. 그 몇 가지 이번에 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몇 가지 심의 결과가 나왔는데 그 좀 재밌는 심의 결과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그 혹시 그 군축 경축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아 YTN 네네 네. 이 지난 3월 31일에 이 YTN 뉴스 출발에서 이 단독 북 8월 15일 군축 회담 열자 돌출 발언이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뭐 3월 29일날 남북 고위급 회담에 북측 대표로 참석했던 리선권, 이 조국 평화 통일위원장이 오는 8월 15일에는 남과 북한이 군비 축소에 관한 회담을 열자라고 말했다라는 보도였는데 엄청난 특종이었죠. 네, 사실이라면 진짜 네. 아니 무슨 지금 아직 뭐 그 저기 제재가 해제도 안 됐는데 네네. 뭐 종전선언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벌써부터 군축 얘기가 나온다. 그러니까요. 초대박 특종입니다. 네, 네. 엄청난 특종. 사실이라면 엄청난 특종이었는데 이 보도를 낸 사람이 김주환 기자. 아, 그 네. 저기 사장 응모했던 사람. 네. 최종까지 올라간 사람. 네, 맞습니다. 네. 정찬영 네. 사장하고 마지막까지 다퉜던 사람이 바로 이 김주환 기자인데 그때 이제 김주환 기자가 이 보도를 낸 다음에 하지만 군축 맞나? 아직 뭐 그때가 남북 정상회담 하기도 전이었잖아요. 정상회담 하기도 전에 뭐 군축 얘기를 갑자기 하나 좀 이렇게 의아하던 차에 이 통일부에서 그 경축이라고 했는데 나는 그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랬는데 이 김주환 기자는 절대 내 보도는 오보가 아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본인 혼자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참 이 답변이 굉장히 저는 좀 짠했는데. 네. 그니까 자기 가족 중에 이제 북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북한 말 전문가고 이 보도를 낼 때 함경도 출신 평안도 출신 탈북자 10명에게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 발음이 군축인지 경축인지 그래놓고 저는 이 뒤에 나오는 이 대목이 제일 짠했는데 네. 내가 전문 기자인데 확인도 안 하고 썼을 것 같아. 확인을 했다는 게 뭐 네. 탈북자들한테 그게 사실이라면 네. 탈북자들한테 들려주고 이게 군축 같대 경축 같대 물어보고 뭐 군축이라고 한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제 군축이라고 보도를 내는 게 확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 또 네. 설령 그렇게 들렸고 탈북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도 네. 그렇다면은 그 대화 당사자인 남측 인사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천혜성 북측은 차관. 네. 북측은 어렵더라도 확인이. 천혜성 차관한테 가서 이게 경축이냐 긴축이냐라고 네.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걸 마지막 확인 작업을 거치고 그 보도를 내야죠. 그게 바로 전문 기자의 할 일입니다. 그렇죠. 네. 밑에서 그렇게 개발세발 써오더라도 전문 기자는 야 그래 알아서 잠깐만 전문 기자라며 그 차관하고 통화 끝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통일 쪽 전문 기자면은 차관 모를 리가 없죠. 아 천혜성 씨가 무슨 어디서 영입돼 온 사람도 아니고 네. 뭐 저기 중앙일보 기자다 문화재청장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전문 기자 이걸 아닌 걸 떠나서 그 내용 자체가 군축이라면 굉장히 아 이건 뭐 대특종이거든요. 네. 당연히 당국한테 확인을 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 오보다 통일부에서 경축이라고 한다니까 이 사람이 이 김주환 기자가 엄청 답답해하면서 아니 그 군축이 맞다 리성관한테 전화해봐라 막 이랬다는데 본인이 해봤어야지 본인이
그거 왜 남한테 리선군한테 연락할 수 없으니까. 아, 그렇군요. 근데 천혜성 차관 쪽에서는 뭐 경축이라고 한 게 맞다라는 통일부 얘기를 확인해줬는데 어쨌든 뭐 본인이 계속 군축이라고 군축이 맞다고 계속 옮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겼던 게 어떤 거였냐면 8월 15일 날 두고 봐 뭐 이런 얘기였는데 8월 15일 날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갔죠. 네. 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 제재를 받았습니다. 네, 제재를 받았는데 뭐 의견 제시를 받았어요. 네. 그 뭐 크게 뭐 센 제재는 아니고 그냥 뭐 행정지도에서도 좀 수위가 낮은 제재에 속하는데 뭐 어쨌든 뭐 이런 심의 결과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 대한 보도들도 심의위에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30일에 이 노회찬 의원 시신 이송 장면을 생중계했던 TV조선 그리고 네. 연합뉴스 TV 사망 장소를 상세히 보도했던 YTN 이 사망 원인이 발표된 다음 날 이 타살설을 다룬 MBN에 대해서 심의가 열렸는데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어요. 네. 들은 다음에 이제 법정 제재 여부를 결정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당시 이 TV조선에서는 그 노회찬 의원이 사망한 지난달 23일 날 이 보도본부 한라인이란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5분 정도 이 노회찬 의원의 그 시신을 실은 이제 후송 차량을 따라가면서 생중계를 했거든요. 저 진행자가 성섭이 형입니다. 네. 아, 엄성섭. 엄성섭. 네. 네. 그래서 이제 구급차 창문을 클로업에 접해서 보여주는가 하면 또 뭐 진행자가 엄성섭 진행자가 뭐 지금 저희가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건 뭐 현장 라이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네. 좀 스포츠 중계하듯이 했던 부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로 제기가 됐고 지 사주가 죽어도 그렇게 할까? 그렇게는 안 하겠지. 아마 접근하는 네. 차량을 막을걸요? 회장 힘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 저 보면서도 정말 좀 참담하더라고요. 네. 내가 봤을 때는 그 정도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네.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제로고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의견 진술을 듣기로 했는데 의견 진술을 들으면은 좀 중징계로 나가는 경우들이 그 왕왕 있어요. 네. 꽤 있기 때문에. 아니 이건 사실 뭐 해명의 여지가 있나? 그렇죠. 사실 누구나 다 봤는데 뭐 굳이 그렇죠. 그걸 의견 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견 진술은 말하자면 중징계의 어떤 예고다. 네. 물론 이제 의견 진술을 듣고 뭐 경징계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긴 한데 대중 중징계로 좀 넘어가는 경우들이 저는 좀 많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만약에 TV조선이 또 중징계를 받으면 그때 이제 그 경인선 보도, 그 김정숙 여사 경인선 네네네. 보도로 원아웃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 풍계리 취재비, 그렇죠. 아, 네. 투아웃어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중징계를 받으면 이제 쓰리아웃인데, 네. 1년에 4회까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요 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3개를 연달아 받게 되는 거에서 네. 이게 뭐 물론 그게 네 개를 연속으로 받는다고 해도 이 TV조선을 그 취소를 하기가 이게 쉽진 않을 거예요. 어차피 곧 또 재승인 기간이 다가오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뭐 차후에 또 재승인 심사가 있을 때 그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엄성섭 형하고 유관하네. 네. 예. 심지어 이 풍계리 취재비 이거 논란은 엄성섭 기자가 보도했는데 본인은 취재도 하지 않고 네. 이름만 빌려줬는데 당시 이제 나왔던 이제 TV조선 쪽 관계자에 따르면은 네. 엄성섭 기자가 쓴 게 아니라고. 강상구라고? 네. 엄성섭이나 강상구나 다 MBN 출신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취재도 안 한 기자가 이게 리포트링을 할 수가 있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었는데 네. 어쨌든 TV조선은 이번에도 좀 중징계를 받을지 그게 좀 관심이 아니, 좀 모아지고요.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받는다 한들 TV조선이 없어질까?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도를 한 게 아니잖아요 방통위가. TV조선이라든가 종편 이런 데서 계속 문제성 있는 뉴스와 방송을 통해서 이게 심의에 걸린 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위원들끼리 논의를 해가지고 이게 중징계로 갔다. 그래서 이게 뭐 제어가 결국 사유에 해당한다. 라고 하면은 방통위가 정말 책임있게 딱 결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솔직히 지금 방통위 체제에서 야, 저 중징계 때려도 방통위가 저 진짜 결단을 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좀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 이 방통위가 어쨌든 합의제 기구라는 좀. 그렇죠. 그 허울은 좀 있어요. 또 민간 있는데. 기구기도 하고 또 방송국 없애고 말고는 방심위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뭐 페널티만 매기는 거고 그렇죠. 네. 최종 판단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거든요. 네. 네. 방송통신위원회가 김성태가 압박 넣었다고 뭐 그냥 네. 거기에 굴복하는 이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TV조선을 과연 없앨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TV조선을 그
제휴가에서 만약에 취소한다는 결정은 이 조선일보와 이 정면 승부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네. 과연 지금 방통위에서 그런 선택을 할 것인가? 아 근데 이거 명분은 확실히 방통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TV조선에서 그 어쨌든 1년에 4번 마지막 이거는 죽는다라고 했던 게 박근혜 정부 방통위였단 말이죠. 네. 근데 실제로 4번을 그렇게 했어요. 뭐 네. 그러면 이제 이 명분은 방통위에 있는 건데 네. 또 방통위가 뭐 어쨌든 물론 이제 최성준 방통위에서 1년에 4번 이거를 전제 조건을 걸 때도 뭐 이것저것 달라붙어 있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이거를 뭐 이렇게 쉽게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네. 그래도 원칙대로 처리를 하면은 이번에는 뭐 그런 이런저런 부가 뭐 그런 말들 때문에 못 하더라도 네. 다음에 재승인할 때는 이거 페널티를 완벽하게 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뭐 지네 마음대로 하고 뭐 규정을 어기고 막 그러고 있는데 네. 이거 그대로 두고 본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온화하게 보이면 물렁하게 보이면 네. 아유 우리가 이렇게 신사적으로 나오는데 저 친구들도 나름대로 우리한테 막대하겠어?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 집단입니다. 네. 막대합니다. 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이긴 한데 이 합의제라는 게 규정 위반을 봐주냐 안 봐주냐 이걸 합의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규정을 세우는 데 합의라는 거고 네. 그 규정이 어긋나면 그대로 처리를 해야 되는 게 네. 그게 이제 임무인데 네. 왜 자꾸 이렇게 뭐랄까 하여튼 규정을 좀 어겨가면서 또 자기들이 했던 말을 또 이렇게 잘 못 지켜가면서 그렇게 약간 좀 물렁하게 하는지 저는 좀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여기서 TV조선 허가 취소를 내리면요. 어떻게 될까요? 조선일보가 반발하겠지. 반발하겠죠. 반발한다고 이게 무슨 여파가 있겠어요? 네. 뭐 갑자기 응? 뭐 광화문 앞에 응? 막 조선일보를 지키자 이러면서 뭐 촛불 시위대가 모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태극기 부대 일부는 앞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유튜브 보고 있어요 지금. 자 잠시 바디로직 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바디로직과 함께합니다. 몸의 중심인 골반을 바로잡는 바디로직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쉽고 가장 간단한 골반 교정 바디로직이 도와드립니다. 9월 20일까지 추석 특선으로 최대 35% 할인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검색창에서 바디로직을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네. 걱정할 필요가 없이 용단을 내린다면은 네. 그러면 이제 그건 어떤 효과가 있냐면은 다른 여러 피감독 기관으로 하여금 피감독 언론사로 하여금 차렷 열중시하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뭐 나중에 보도로 보복할 거 이거 염려가 된다면은 그 염려가 되는 분들이 있으면 진작에 그만두시고 예. 차라리 민동기 같은 사람, 뭐, 이 사람이 무슨 뭐 비리를 저질렀겠어. 뭐 그렇다고 과거가 뭐 깨끗한 과거가 뭐 구리겠어. 그런 거 없잖아요. 멸치 많이 먹어서 뼈도 튼튼합니다. 그렇죠. 뼈가 다 붙어 있어서, 뭐 골절 같은 거 걱정할 필요 없어. 화보 멸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네.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또. 그렇습니다. 화보 멸치를 많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 시켜가지고 TV조선 날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TV조선이 제가 봤을 때 지금 일종의 그 향후 TV조선의 방향과 정체성을 두고 조선 미디어 그룹 내부에서 묘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TV조선 그 자 TV조선 안 보지 않습니까? 네. 저는 가끔 보거든요. 약간 스트레스 받으면서도 모니터 차원에서 보는데 상단 로고가 조선 한글이 영어 조선으로 영어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의 어떤 그 조선 이미지가 너무 한마디로 이제 좀 구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젊은 층들한테 어필을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방정호 쪽에서는 맞아요. 조선을 떼자라는 얘기고 예능 드라마 이런 거를 점차 늘려가지고 TV 조선인데 젊은 층을 타겟팅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쪽인 것 같고 상훈이 형님이라든가 네. 조선일보 지금 이 사주 그 그룹 라인에서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똥인지 몰라. 그래서 아니다. 네, 보수 이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약간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근데 이 상황에서 방통위가 딱 중심을 잡고 네. 좀 세게 푸시를 하면은 TV조선의 개혁파가 방정호군요. 장자연 씨하고 통화 많이 했다. 아니, 개혁파라고 하기보다는 너무 색깔이 강하니까 그걸 이제 예능하고
드라마 편성을 통해서 젊은 층을 타겟팅으로 하지 않으면은 TV 조선이 앞으로 살아남기가 쉽지 않다고 이게 굉장히 이 주판화를 튕긴 거죠. 네. 뭐 그, 제가 보기엔 묽은 똥이냐 된 똥이냐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동희선 말대로 아마 다음 재승인 때까지 계속 예능 이쪽 편성을 늘릴 거예요. 근데 네. 어떻게든 지금 1년에 이 4번 걸리면 진짜 엿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점차 그 색깔을 좀 희미하게 하려고 어쨌든 그쪽으로 좀 늘릴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뭐 우리 뭐 종편 다 종합 편성하고 있고 어? 뭐 옛날에 비해서 좀 그런 이미지도 퇴색했는데 지금에 와서 없으면 어떡하라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내가 봐도 그거 미치 까는 거예요. 네. 나중에 그 재우가 때 위험하게 되는 그 순간에 대비해서 아 우리 이렇게 해왔다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기 위한 어떤 전초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2년이 조금 안 되게 남았죠. 아마 그쵸. 재승 기간까지. 네. 근데 어쨌든 뭐 지난해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점 위협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 올해 들어와서 잇따라 한 4개를 받을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말이죠. 네. 지금 뭐 불과 한 두세 달 만에 지금 2개를 그냥 맞아버린 거. 그렇죠. 이번에 또 하나 더 맞을 그런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한 4개 맞아버리면은 이거를 일단 규정은 어긴 거니까 재승인 그렇죠. 조건이었으니까 네. 이거는 뭐 TV조선이 지금부터 뭐 예능을 늘리건 드라마를 편성하건 그거랑 전혀 상관없이 어쨌든 조건을 지키지 않은 건 분명하니까 그 선에서부터 출발을 해야죠. 그렇죠. 네. 네. 이제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그렇고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국민의 전파를 위임한 곳이거든요. 자기들도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아서 이제 자격 있는 사업자들한테 네. 사업권을 준 거예요. 근데 그 사업권을 갖고 제멋대로 오용하고 함부로 쓰고 이렇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그 칼을 남발하면 안 되겠지만은 네. 샘플 케이스 시범 케이스 하나 딱 잡아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TV조선이 딱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종편을 정말 살리고 싶다면은 시장이 네 개나 이렇게 사업자가 몰리게 할 필요는 없어요. 네. 어느 거 하나는 좀 정리를 해서 네. 이제 좀 새로운 시대에 네? 방송 환경이 질서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 정상근 선수와 제가 약간 적응이 안 되는 게 예. 좀 전에 이거 뭡니까 이거 똥 썰어 급하게 나갔다가 네. 갑자기 슝 들어왔는데 네. 이게 슝슝 있고 네. 굉장히 진지한 얘기로 아, 아, 아. 예. 내보냈으니까 또 들어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네, 그렇군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이고 세상에, 이게 웬 곡입니까? 아, 그래요. 이거 먹는 거 아닌가 보죠? 먹는 거. 오늘은 네. 저희가 시식은 못하고. 네. 예. 생으로 먹으면 안 됩니까? 아,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네. 아, 이거 우리는 생으로도 먹을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고민은 네 팩이기 때문에 예. 나머지 한 팩은 누가 먹을까? 그렇습니다. 네. 자, 제주 흑돈주 흑돼지 선물 세트. 예, 제가 작년에 그 제주도로 이제 가족 여행을 떠났는데 네. 한 오후 5시쯤에 제주도에 있는 정육점이 특화된 하나로 마트였어요. 당연히 흑돼지가 제주도니까. 있을 줄 알고 네. 그 가족이 얘기했더니 네. 아니, 이제 오셔 가지고 과연 흑돼지를 구할 수 있을까요? 네. 이렇게 묻더라고요. 아, 이미 다 팔렸다? 다 팔렸지. 아, 제주도인데 네. 무슨 뭐 다른 데서 구하는 것도 아니고 제주도에 네. 와서 제주도 흑돼지 파는 곳인 줄 알고 왔는데 네. 안 팔아요. 그래서 이 흑돼지가 진짜 제주도에서도 구하기 힘든 거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 흑돼지를 김용민닷컴에서는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여러분들께 제주를 대표하는 제주 흑돼지를 자 그리고 제주 황치를 발효해서 만든 100% 발효주 제주 대표 전통주 흑돈주 예, 그렇습니다. 제주 본초 협동조합에서 준비했습니다. 네, 자 이게 말이죠. 그 재료에서 생산 유통까지 문재인 정부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네. 6차 인증 마을 기업에서 생산된 선물 세트입니다. 근데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네. 그때 그 제가 가서 사려고 했던 곳 네. 거기서 있는데 감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진짜.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마을 기업은
감추지 않습니다. 네. 자, 제주 본초 협동조합과 고산리 마을기업 여기서 재료부터 생산 유통까지 다 책임지는데요. 네. 자, 이 제주 흑돼지 드셔보셨어요? 먹어봤죠. 아, 먹어봤죠. 네. 진짜 돼지고기의 개념이 다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돼지랑은 차원이 다른 거죠. 네. 껍질까지 쫄깃하고 고소한 네. 맛이 일품인데, 자, 흑돈주와 함께 제주 매장에서 직접 쇼핑하는 것처럼 산지 직송 다음날 배송입니다. 자, 그리고 흑돼지 전용주, 네. 흑돈주, 흑돈주도 함께 드셔야 합니다. 요거 아이고, 궁금하네요. 세상에 네. 아니, 근데... 지금 흑돈주, 네. 술주자, 네. 술 얘기하니까 눈이 핑그르르 그렇습니다. 듭니다. 네. 고기는 묵고도 술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흑돈주는요, 뭐냐면은 술 빚는 향기에 침 나간 돼지도 돌아오게 한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없어. 네. 뭐 유사한 그런 네. 전설이 많습니다. 이 저기 전어 아닙니까? 전어를 구우면은 네, 며느리도 돌아온다. 며느리도 돌아온다. 네. 예. 아, 이게 진짜 궁금하네요. 맛이 어떨까? 네. 흑돈주는 술 빚는 향기에 집 나간 돼지, 이 술맛을 아는 돼지입니다. 아. 이 돼지가 돌아온다는 네. 전설이 깃든 제주 고산리 왕직해 양조장에서 만든 것입니다. 아이, 대단해. 향기에 돼지도 돌아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네. 이 황칠나무는 아시죠? 이게 왕실에서만 쓰인 만큼 귀하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예. 황칠 고유의 따뜻한 성질은 찬 성질의 돼지고기와 네네. 아주 철묘하게 조화되고요. 예. 황칠나무로 만든 술입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예. 자, 또 이 제주 상품이 많습니다. 네. 제주 심두. 그렇죠. 그 녹고의 눈물. 아. 그리고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 김용민닷컴에서 흑돈주 또 녹고의 눈물을 구입하시고 네. 제주도에서 이 술 먹다가 음주운전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주 렌트카 대여 협동조합을 이용해서 운전하다 걸리면 그냥 보내줍니다. 큰일 나려고. 농담입니다, 여러분. 농담이에요. 네. 농담이에요. 네. 그러나 제주 흑돈주와 녹고의 눈물 마시고 제주 쉼 투어에서 마련해 준 숙소를 몰고 네. 가다가 네. 음주운전 걸리면 그것도 봐줍니다. 농담입니다, 이건. 네, 그렇군요. 음주운전은 예외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냥 인생 종치입니다. 종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음주운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마시면은 제주도 대리기사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 이용하셔야지. 또 제주 쉼투어에서 그 숙소를 구해서 그렇죠. 네. 주무시면 됩니다. 네. 아니 그 제주 쉼투어 사장님이 대리운전을 해줘요. 아 그래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제주 쉼투어 사장님 깜짝 놀라는 거 아니야 이 방송? 아니 상관없어. 놀라든 말든. 내가 신소유주니까. 내가 신소유주니까. 예, 예. 그렇군요. 자, 그렇습니다. 제주에서 먹었던 제주 흑돼지 맛 그대로. 그리고 제주 흑돼지 먹을 때는 반드시 함께 먹어야 할 흑돈주 함께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가격 엄청나요? 선물 세트 냉장육. 소비자 가격 89,000원. 고기는 74,000원. 흑돈주는 15,000원. 보여주세요. 크네요. 뭔가 이게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예. 확 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흑돈주. 어유, 포장도 빛이에요. 네. 흑돼지와 잘 어울리는 술. 자, 이거를 구매하실 수 있는 곳이 스토어팜입니다. 네. 김용민닷컴은 아니고 네. 스토어팜에서 여러분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흑돈주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고, 이거 갖다 드리면은 문화재 성장이 될 것 같아요. 네. 뭐든 될 것 같습니다. 예. 몰아들 수 있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제가 들고 있는 게 삼겹살인데, 네. 저는 이 돼지고기를 보면서, 마블링이 이쁘다는 생각을 처음 해봤어요. 오, 네. 그래요. 오, 네. 진짜네. 네, 엄청 이게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모양이 엄청나게 이쁩니다. 고기 삼겹살입니까? 네. 여기 앞다리. 앞다리. 이게 네. 목심이거든요. 목심. 목심. 아이고, 세상. 이거 잡히실라나? 예, 목심. 요게 이게, 먹어보고 싶은 네. 그런 빛깔입니다. 이거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네. 이게 아마 언제 도축이 되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최단 시일 내에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삼다둔 흑돈 목심. 아, 빛깔 정말 좋네요. 자, 저희가 한번 다음 시간에 구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다음에 먹습니다. 먹습니다. 네, 다음 주에 일찍 와야지. 한 시간 일찍 와야지.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에서 네. 제대로 된 흑돼지 한번 먹어봅시다. 이게 흑돼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예. 보면 이제 껍질에 거뭇거뭇한 게 있습니다. 그렇죠. 네, 살짝. 네. 이거는요. 네이버 스토어팜에서
흑돈주 검색하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자, 제주 흑돈주 흑돼지 선물 세트 여러분의 많은 사랑 바랍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 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 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운전자를 위한 꿀팁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천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올해는 책의 해라고 하지요. 오는 9월 수원 행궁동이 책 놀이터로 변신합니다. 전국의 지역 출판사들이 만든 맛깔난 책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어린이 책 난장, 누구나 책방, 북 아트마켓에서 나만의 힙한 아이템을 찾을 수 있는 곳. 온 나라 지역 책들의 한마당 2018 수원 한국지역 도서전이 9월 6일 행궁광장에서 시작됩니다. 책과 함께 놀아볼까요? 이 캠페인은 사람이 반가운 도시 휴먼시티 수원과 함께합니다. 이놈의 뱃살 맞는 옷이 없네. 애들 보랴 일하랴 살 뺄 시간이 없어. 다시 날씬해지고 싶어. 하루 한두 끼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드시면 됩니다. 1522-6648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께는 그린 스무디 한 포를 보내드립니다. 소중한 사람들과 마음을 나눌 때 딱 좋은 술이 있습니다. 청정 제주의 화산암과 비바람을 극복한 오가피 뿌리에서 원액을 추출했습니다. 그리고 60일 동안 발효하고 1년간 저온 숙성해 녹고의 눈물을 완성했습니다. 좋은 술은 1% 인간의 노력과 99% 자연의 선물로 만들어집니다. 몸에 좋고 맛도 더욱 좋은 녹고의 눈물을 김용민닷컴이 가장 저렴한 가격에 판매합니다. 명절 선물로도 좋습니다. 녹고의 눈물. 심판받지 않는 권력, 바로 언론이지요. 똑똑한 소비자가 정직한 언론을 만듭니다. 관훈 라이트 클럽이 시민의 눈을 밝게 띄워드립니다. 유튜브에서 관훈 라이트 클럽을 입력하시면 동영상으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과 광고 문의는 1544-5796 1544-5796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관훈 라이트 클럽 계속해서 다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번에 문재인 정부의 개각이 좀 있었는데 예. 그때 네. 좀 언론계에서 찬반이 엇갈리는 사안이 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문화재청장에 대한 아,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중앙일보 정재숙 기자가 이번에 문화재청장이 됐는데 정재숙 기자가 오랫동안 문화 쪽 일을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 쪽 일이라는 거는 뭐 문화 관련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는 일이었는데 문화부 기자로 오래 있었죠. 네. 한겨레에서 있다가 한겨레에 있었죠. 중앙일보로 그렇죠. 넘어올 때도 문화부 기자 경력으로서 네네. 넘어갔죠. 네. 서울경제에도 원래 있었고요. 네. 서울경제도 있었어요? 네네. 그렇다고 하네요. 오, 그래요? 네. 서울경제? 서울경제, 한겨레, 그다음에 중앙일보, 뭐 JTBC에서도 있었고 평화방송, 아니 평화신문 네네. 아, 평화방송이 그렇죠. 한 매체입니다만은 네. 평화신문에도 있었고요. 네. 네. 이렇게 뭐 좀 문화 쪽을 오래 하는 것도 참 기자치고는 특이한 커리어긴 한데 네. 어쨌든 이분이 갑자기 이제 문화재청장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언론계 안에서는요. 네. 고재열 기자가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던데 문화 전문가와 문화재 전문 기자는 다르다. 뭐 이런 얘기인 거죠. 완전히 다르죠. 네. 네.
뭐 누구보다 뭐 기자들이 이 차이를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냥 로또 맞은 듯이 뭐 정재숙을 바라본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판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 네. 가는 거에 대해서. 이제 문화가 예술 분야가 있고 쪽으로 사실 문화의 카테고리가 네. 제한적인 반면에 문화재는 사실 역사의 영역이거든요. 그렇죠. 예술의 영역이 아니라 네. 역사의 영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학자, 문화재 전문가들이 있어요. 네네. 근데 그분들이 완전히 배제된 채 문화부 기자가 이렇게 간다는 거는 제가 봐도 이 인사는 좀 납득이 안 돼요. 네. 네. 어쨌든 뭐 문화재 전문 기자가 아니라 문화 전문 기자였으니까요. 네. 근데 이제 문화재 청장으로 간 거죠. 네. 반면에 이 성우재 전 시사저널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 정재숙 기자의 뭐 전문성은 분명하다라는 뭐 얘기를 했는데 좀 이렇게 좀 내보시면 의견이 엇갈리는 좀 모양입니다. 이게 좀 비슷한 사례도 있기는 했는데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중앙일보에 입사를 해서 이 국방 전문 기자로 활동을 하다가 그 이명박 정부 때 국방부 대변인에 임명이 됐던 김민석, 네, 김민석 논설이라는 경우도 있는데 가지 않았습니까? 네, 뭐 간 거 자체는 뭐 그냥 그런데 뭐 저는 갔다가 돌아온 거 자체가 좀 더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어쨌든 뭐 그 사람은 그래도 저 국방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네. 국방부 대변인으로 가는 건 웃겨도 전문성에는 크게 어긋남은 없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상황인데.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는 와중에 좀 재미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중앙일보 보도가 좀 재밌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뭐 이번 문재인 정부 인사에 대해서 뭐 약간 좀 코드다 뭐 이런 식의 말을 써왔고. 아이고 통계청장 건 갖고 얼마나 물어뜯었습니다. 네. 제 기억으로는 이 고대영이 잘릴 때도 뭐 코드 인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이번에 정재숙 기자가 문화재 청장이 된 거에 대해서는 뭐 기사로 이제 크게 썼더라고요. 네. 써가지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30년 기자 문화재 청장 이렇게 제목을 달고 이 중앙일보 인터넷 홈페이지에 남긴 자기소개에 따르면 문화라 이름 붙일 수 있는 모든 것에 관심과 애정이 있는 뭐 만년 문화부 기자다. 문화 현상과 콘텐츠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깔끔한 문장으로 필명을 날렸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실전 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렇게 칭찬하는 보도를 내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게 문화 전문 기자 무슨 협회 모임 거기 총무의 프로필로는 딱 어울리는 것 같은데 이게 문화재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저도 일단 이 인사는 네. 제 상식으로는 조금 납득이 안 가는 그런 인사였고 더 좀 이해가 안 갔던 거는 그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그 내정이 됐을 때 인사청문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이 이 현역 불패 신화라고 언론들이 막 까잖아요. 네. 그런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용민 PD도 얘기했지만 문화부 기자 생활을 오래 한 거하고요. 문화재 청장으로서의 전문 영역이 있는 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이거든요. 이걸 좀 잘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놀랬던 거는 언론 가운데 상당수가 이걸 거의 안 따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다른 어떤 그런 기자 출신이 아니라 다른 어떤 분야가 만약에 이런 임명이 됐다, 내정이 됐다면 제가 볼 때 이 보도 패턴이 완전히 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언론들은 이걸 속된 말로 안 깠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이게 이 기자들의 향후 어떤 그 가능성 있지 않습니까? 나도 저렇게 저렇게 저기를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좀 깔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 까더라고. 제가 뭐 아무 언론도 얘기 안 하는 걸 말씀드리자면은 네. 홍석현 회장이 굉장히 총애하는 인물이에요. 정재숙 네. 문화재 청장이. 그래서 굉장히 홍석현 회장이 신임하고 또 자랑까지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각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일보에 그렇게 정재숙 청장의 기자로서의 이력 네. 이런 것들을 축혀 세웠다. 홍석현 회장의 뜻이라고 저는 봅니다. 홍석현 회장이 정재숙 청장 임명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뭐 그걸 예단할 수는 없어요. 그건 네. 없으니까. 네. 네. 그러나 확실한 것은 홍석현 회장의 강력한 지지가 있었다. 이건 뭐 좌타가 다 공인하는 바다만. 아니, 그러니까 문화부 기자로서 커리어 충분히 전문성 인정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그 문화부 기자로서 지금까지 뭐 쭉 기자 생활 해온 거 좀 전문성도 충분히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보는데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정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 문화재 청장은 뭐 물론 그것도 차관급이긴 하지만은 문화재 청장은 전문성이 예.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거기에 의문 부호가 딱 찍혀요. 네, 그냥 관심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네. 제가 야구 좋아한다고 한국 야구협회 회장을 시킨다든지. 네. 말이 안 되는 거지. 너 그냥 좋아한다 뿐인데. 네. 전문성도 없고 뭐 그렇다고 야구 발전에 기여를 한 바도 없고 그리고 뭐 아는 사람이라고는 뭐 없어요 전혀. 한국... 옛날에 MBC 청룡 어린이회요. 아, 야구인이었네. 그랬었는데 네. 뭐 그렇게 되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제 정성농장 홍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정성농장 홍삼과 함께합니다. 비싸다고 다 좋은 홍삼이 아닙니다. 정성농장은 직접 재배하고 엄선한 인삼만을 사용하지만 농장 직거래라서 가격은 훨씬 저렴합니다. 이제 정성농장에서 올바른 홍삼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인사가 갖는 의미가 과연 적격 인사여서 적격 인사였다면 뭐 적극적으로 이게 설명이 될 수 있을 텐데. 네. 그리고 또 제가 전에 그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오늘 인터넷 방송했을 때 그 한겨레 신문의 인사들로부터 중앙일보 넘어가면서 뭐 여러 가지로 중앙일보 넘어가는 것이 좀 명구스러웠던지 그 우리 한겨레 동료들한테 월급 때문에 간다. 네. 뭐 이런 말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 그럴 수 있죠. 총선근 동지는 월급 한 10만 원이라도 더 주면 가지 않습니까? 2천 원만 더 주면 가지. 10만 원이면 바로 가지. 아, 바로 갑니까? 네. 그럼요. 네. 네. 예. 맨발로 뛰어갑니다. 그럼요. 바로 갑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아니 뭐 누구나 다 그런 인지상정은 그러한데 그때 제가 봤을 때는 문화재청장하고 이분이 과연 맞는 옷인가 하는 고재열 씨의 그 문제 제기에 동의하는 바예요. 네. 네. 굳이 그렇게 그분을 써야 했는지 하는 의문이 들고 홍석현 회장이 지금 중앙일보하고 무관하다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본인 말고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현 정부가 중앙일보하고의 화해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홍석현 회장이 신임하는 인물을 갖다가 그 자리에 앉힌 거라면은 저는 뭐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 홍석현 씨의 중앙일보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뒤통수 안 쳤습니까? 제대로 쳤지. 네. 네. 지금 최근에 중앙일보 지면만 보더라도요. 예. 중앙일보는 예. 문재인 정부와 예. 뭐 상생 협력을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동네예요. 네. 그러니까 이쪽하고 뭐 거래를 한다든지 그러진 않겠지만은 그러진 않겠죠. 뭐 행여나 네. 뭐 네트워킹을 고려한 인사라면은 잘못된 인사가 아니겠는가 네.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아니 사실은 통계청장에 지금 새로 선임된 사람 통계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철학도 있고 나름대로 어떤 자기 세계관이 있는 분인데 아니 저는 논란이 된다면은 새 통계청장이 문제가 된다면은 이저 문화재청장이야말로 더 문제가 돼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통계청장 새 통계청장에 대해서 호두 인사니 뭐니 공격했던 그 기준대로라면 예. 지금 김용 PD 얘기한 것처럼 문화재청장은 솔직히 더 문제예요. 그 기준을 갖다 그대로 들이대면. 근데 코드 인사는 아니지. 코드 인사는 아니지만 저 중앙일보 기사라서 아니 코드 인사는 아니지만 네. 적어도 통계청장은 전문성은 확실하게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코드 인사로 쳤거든. 예. 근데 이분은 엄밀하게 따지면 전문성이 없어. 예. 근데 문화재청장으로 들어갔어. 예. 그럼 그 기준대로라면 이건 더 비판을 해야죠. 근데 완전히 그 비판 기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제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한번 문화재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 네. 그럼요. 어마어마한 분야예요. 거기 네. 문화재가.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 그리고 기억하게 하는 작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최소한 문화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흙을 타본 적 있는 사람 정도는 네. 문화재 청장을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네. 보는데 글쎄요 기자 우리 이 땅에서 기자가 전문성을 가지면 얼마나 가질까라고 이제 두 기자 앞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그만뒀습니다 저. 예. 그리고 기자들의 전문성은 네. 한계가 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아니 저는 뭐 기자들이 뭐 입각할 수도 있다고 네. 보는데 전문 영역이 있으면 그 문화재 청장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는 네. 그런 영역이고 또 무슨 위원 한번 했다고 문화재 전문가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좀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인사고. 뭐 마침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고재열 기자가 이렇게 지적한 점을 보면서
아이고 참 타당한 지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홍석현 회장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이 정부에 갔으니 네. 네.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앙일보 이쪽이 문재인 정부 잘 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해요. 그리고 지금 JTBC의 어떤 그런 이런 그 칼라가 좀 예. 분명해지면서 예. 중앙일보는 점점 지금 예. 더 계속 오를 있죠. 쪽으로 좀 가고 예. 있기 때문에 예. 더 좀 지금 문제죠 이게. 이게 홍석현 회장 뜻과 무관하게 우경화가 되고 있느냐?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네. 손석희 사장이야 뭐 자기가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기도 하고 네. JTBC가 그걸로 해가지고 덕받고 네. 또 나름대로 빛을 보고 있으니 JTBC는 그냥 두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앙일보가 그러면 중도 정도는 돼줘야 하는데 네. 점점 우경화돼가고 있고 조선일보다도 더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엉뚱한 칼럼이나 실리고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홍석현 씨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 자체가 무리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들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하여간 이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참여정부 때처럼 안이하게 그 신문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미디어 토크 때부터 한 얘기인데 홍석현 회장은 네. 기본적으로 극좌와 극우를 다 싫어한대요. 다 싫어요. 그 내부 관계자한테 얘기를 들으면 다 싫어해. 그래서 약간 욕심이 많아요. 그러니까, 극중주의. 아니, 그러니까 JTBC는 손석희 사장을 통해서 네. 뭔가 개혁적이고 네, 진보적인 그런 이미지를 구축을 했잖아요. 아니, 그게 장사가 되니까 그렇죠.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굉장히 위협을 감수를 하긴 했지만 손석희 흔들려는 그 정권에 어떻게든 지켰잖아. 그걸로 지금 나름의 이제 JTBC는 경쟁력을 얻은 거예요. 네. 근데 중앙일보는 점점 경쟁력이 JTBC 쪽으로 몰리니까 중앙 미디어 네트워크 그룹에서 그렇다고 중앙일보의 힘을 빼서 JTBC로 가느냐 그게 아니라고 봐야죠. 네. 그러니까 홍석현은 JTBC가 잘 되니까 네. 예. 그냥 두는 거고요. 그렇죠. 본래 마음은 손석희의 색채와 같지가 않아요. 만약에 중앙일보가 만약에 JTBC의 성공 사례를 보면서 아 이게 길이다 나하고 색채가 맞는데 그럼 중앙일보도 그렇게 갔을 겁니다. 네. 근데 중앙일보는 딴 길을 간단 말이죠. 아 우리는 좌와 우를 다 포용한다. 그런 거 어디 있어? 없어요 그런 거. 홍석현 회장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네. 중앙일보와 JTBC를 통해서. 네. 이게 뭐냐면은 그 어쨌든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뭐 정의당 그리고 이제 저쪽에 이제 새누리당 이게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아니라. 이 상식과 비상식의 차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가운데서 중간에 포지션이 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게다가 중앙일보의 칼럼들 보면 역대급 응? 쓰레기 칼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게 과연 JTBC의 그 노선과 응? 그쪽은 좌, 이쪽은 우 해가지고 병렬 대칭할 수 있는 그런 퀄리티의 칼럼이었습니까? 아, 개소리야, 개소리, 네. 헛소리야. 그렇죠. 한달호 대한민국. 한달호 대한민국. 이정재. 네. 네. 그 따위 인간들이 언론인이라고, 아이고, 참. 그 칼럼을 싣기 위해서, 인쇄된 종이의 원료인 나무가 아깝습니다. 네. 정말 아까워요. 네. 그리고 분명히 알아둬야 할 것은 홍석현 형은 여전히 대권에 대한 야망이 있습니다. 네. 보수나 진보로부터 비토를 받고 싶지 않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홍석현 형은 사업가라는 점입니다. 사업가. 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돼요. 돈이 된다고 생각되면 손석희를 데려와서 그 진보적 색채의 방송도 할 수 있고 박근혜 네. 퇴진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대세가 아니라면 박근혜가 여전히 힘이 있어서 우리가 대치기 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과연 홍석현 씨가 JTBC 보도를 용인했을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상임의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극좌와 극우를 싫어한다는 건 뭐냐면은 상임의 감각에서는 극좌와 극우는 상종해서는 안 됩니다. 네. 실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얼추 중간 세력들을 끌어모아야 한다. 이게 머릿속에 새겨진 관념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장사꾼으로 봐야 돼요. 석현이 형님은. 네.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 장사꾼의 감각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통일 얘기도 하고 네. 뭐 김영희 대기자 같은 또 JTBC 같은 삼성도 비판할 수 있는 언론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삼성 관련 기사 보면 중앙일보랑 JTBC는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상인의 감각, 네. 상인의 감각으로 보셔야 한다. 그러나 장사꾼을 대통령 시켜가지고 나라가 어떻게 됐는지는 또 우리가 그거대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죠. 네. 자, 석현이 형을 너무 믿지 말자 이런 말씀 드리면서 오늘 순서를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저희는 수요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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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덧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김용민 브리핑 애청자 만나겠습니다. 살아있는 돌림 개편 방송을 들을 때마다 풍성한 잔치상을 받는 느낌이 듭니다. 세심하게 가족들의 식성을 생각하며 만들어낸 맛있는 건강식단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PD를 김엄마라 부르기에도 손색이 없을 듯. 늘 감사합니다. 건강 챙기시고요. 라고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의식이 있는 호흡님, 김용민 브리핑 감사합니다. 김수민 평론가 미국편 감사합니다. 진짜 미국 아는 분이 지난 선거 때 버니 샌더스 찍기를 두려워하다군요. 샌더스가 주장하는 것이 중산층, 보통 배운 사람에게는 조금은 두려움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미국은 온통 트럼프 러시아 관련 수사가 거의 도배가 됐지요. 이젠 지겨워 듣기 싫을 정도로 말입니다. 앞으로 미국 그리고 다른 나라 이야기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부도 많이 다운로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